보물소 인양으로 가겠습니다. 뭐? 야! 아! 야! 회장님! 오빠! 태리야! 보물 입었어. 오빠들 잘 있었어? 응. 선물. 선물? 이따 보자. 힌트 줘. 뭐야? 6시에요. 어, 가자. 앉아. 오랜만에 다 모이니까 좀 사람 사는 집 같다. 행여, 따로 나가서 살 생각 마. 그 보물섬 한 척 인양하면 얼마씩 오냐? 네, 다양합니다. 발다팡이 인양한 난파선은 당나라 보물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그건 3,2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3,200만 달러면 320억? 2억 달러 넘는 것도 있어. 저 사진 봐, 저거. 어? 저거 한 척에 5억 불. 5천억이야. 남이 저 잃어버린 저 보물이나 주사다가 일확천금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피땀 흘려 만드는 저게 진짜 보물선이야. 이제 S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조선이 우리 동진그룹의 주력 사업이 되고 제게 30위권 안에 드는 것도 시간 문제다. 식사 시간은 사업 얘기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오빠랑 4년 만에 만난 건데. 보물선 얘기 재밌잖아. 그래, 재밌잖아. 근데 아빠, 앞으로 주말엔 아침 식사를 좀 늦추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따구 소리 하려면 더 나가. 나가지 말랬다가 나가랬다가. 식사를 시작해. 네, 잠깐 나 좀 보자. 네. 호텔 발령 결정했다. 아버지, 나 오빠하고 화합해서 잘할 수 있어요. 가내면 가. 오빠한테도 내가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직원하고 연애하는 놈이 직원 부릴 수 있어? 저 조선업이 좋아요, 아버지. 토달지 마. 가서 명명식 때 올 선주들하고 손님들 접대나 잘해. 이번 일 그리치면 안 돼. 네.
너무 크고 너무 깊은 건 말로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사라는 있죠? 예. 네. 이거요. 아, 고맙습니다. 네. 웬일이야? 보고 싶어서. 언니 밖에 없어? 계셔. 나 안 보고 싶었어? 씨가 슈크림하고 치즈케이크 사왔어요. 커피랑 같이 들여올까요? 전 됐어요. 언니 먹어요. 그럼 저녁 준비할게. 먹고 가요. 네. 오늘 뭐 했어?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전혀. 아무 일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냥 좀 힘드네. 오늘은 갑자기 내가 고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오빠 덕분이었어. 사라야, 이거. 이게 뭐야? 내가 설계한 거야. 내가 요트 만들어주기로 했었잖아. 나중에 같이 이거 타고 세계 일주 여행도 같이 하자. 어머니도 모시고. 요트 이름이 에스피야? 무슨 뜻인데? 에스는 세라고 피는 너가 알아맞혀봐. 패션? 열정? 통과. 페이션스? 인내도 통과. 그럼 프라미스? 맞았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약속은 지키는 거라고? 고마워. 지금 그 말 안 잊을게. 나중에 오빠가 혹시 나중에 그 약속 어기게 되더라도 지금 그 말 고마워. 안 잊을게. 세라야, 우리 빨리 결혼하자.
안 돼, 아직. 왜 안 돼? 빨리 결혼하자. 더는 못 참겠어.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있다가.